이른바 친윤이나 이런 쪽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를 만들기 위한 좋은 장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. 이게 죽을 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. 네. 보수 정당이 할 짓인가? 보수 정당이 뭡니까? 항상 뭔가 점진적인 개혁, 안정적인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전당대회 고작 이제 두달 남겨놓고 누가 좀 유리해 보이니까 저 양반 되면 우리 다 탈당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우르르탕탕 해가지고 이거 룰 바꾼다? 이게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? 윤심의 대변자를 당대표로 뽑는 것이 목표겠지만, 과연 그 결과대로 될지, 이 결과는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. 왜? 당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떨어뜨려버리고, 최악의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.